2화에서 이사장의 반대로 공연을 하지 못할 위기에 처해진 차세음은 사비로 공간 사용료를 직접 지불하고 단원들과 야외 공연을 감행합니다. 오케스트라와 이영애가 화합하게 되는 무척 중요한 계기가 되는 연주에서 차세음이 선택한 곡은 베토벤 교향곡 6번 전원입니다. 베토벤이 요양을 하러 간 시골에서 자연 속을 거닐면서 작곡한 곡으로 시냇물 소리, 새소리, 폭풍우. 정말 자연에 대한 묘사가 가득한 곡이에요. 아마 야외에서 연주했을 때 무척 잘 어우러졌을 거예요. 드라마 피날레는 어떤 음악으로 장식할까 정말 기대가 컸는데요. 헨델의 파사칼리아 정말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차세음과 이루나가 이중주를 하는 멋진 피날레. 음악 감독이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극적이고 드라마틱하면서 두 사람의 대비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곡. 지금까지의 극적인 긴장감을 모두 쏟아내는 무대이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곡이라야 할 텐데, 그렇다면 바로크 시대 음악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요. 대비와 화려, 웅장이거든요. 먼저 바흐를 생각했겠죠. 바흐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그런데 이 곡은 빗을 팍 꽂는 한 방. 그런 느낌이 아니거든요. 레오폴트 공의 취향에 맞춰서 남유럽풍의 화려한 기악곡 스타일로 작곡을 한 거라 비발디의 느낌도 나고 극적인 긴장이나 구조적인 짜임새를 강하게 드러내지 않는 곡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만드는 게 유행이어서 특히 비발디가 그런 곡을 많이 작곡했고요. 바흐도 영향을 받았던 거죠. 비발디의 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가단조. 이 곡도 괜찮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두 대의 바이올린과 오케스트라의 조화가 이루 말할 수 없죠. 특히 사막장은 강렬하고 화려한 데다가 극적인 구도까지 뛰어나서 두 대의 바이올린의 대비도 잘 드러나고 차세음과 이루나의 피날레에 괜찮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마도 드라마에 쓰기에는 긴장감이나 엔딩 부분이 좀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럼 남는 건 결국 헨델. 헨델의 파사칼리아가 주는 변화와 확장과 극적인 드라마는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죠. 원래 이 곡은 하프시코드 모음곡 사단조의 마지막 악장으로 후에 노르웨이 바이올리니스트이자 작곡가인 할보르센이 편곡해서 헨델의 주제에 의한 파사칼리아와 사라방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바이올린과 비올라의 이중주곡이에요. 원곡은 그렇게 드라마틱한 느낌은 아닙니다. 드라마에서 나온 곡은 정확하게 헨델의 파사칼리아가 아니라 헨델 할보르센 파사칼리아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워낙에 많은 연주자들이 애정하는 곡이라 음반도 무척 많습니다. 바이올린과 비올라, 두 대의 바이올린, 바이올린과 첼로, 정말 다양하게 여러 구성으로 연주되는데 건반 악기로 연주할 때와 현 악기로 연주할 때 느낌이 너무 달라요. 건반 악기로 연주했을 때는 저음의 화성감이나
전체적인 리듬감이 잘 드러나고 장식음이 주는 반짝하는 매력과 변주되어가는 사운드의 변화가 잘 느껴집니다. 합주 느낌이 강해서 바로크 시대 음악은 이런 거구나 할 정도로 바로크 느낌이 확 다가오고요. 피아노보다는 하프시코드로 연주했을 때그 느낌이 더 강하게 다가옵니다. 피아노로 연주할 때 살짝 끊어가면서 연주를 하게 되면 하프시코드 느낌도 나긴 하는데 해석을 달리해서 낭만스럽게 연주하는 피아니스트들도 있거든요. 구렁콩 유해지국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다른 곡이 됩니다. 현악기로 연주한 버전은 일단 화려하고 훨씬 드라마틱해요. 컬러가 다른 두 연주자가 연주하기 때문에 대비도 강하게 느껴지고 이중주 멜로디 라인이 선명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루어지는 하모니가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가오죠. 비브라토, 피치카토 이런 현악기의 주법들이 추가되면서 강약의 변화, 깊은 울림과 화려한 사운드가 드라마틱함을 더 강조해서 표현해주고 있죠. 하프시코드 연주도 정말 좋은데 현악기 버전은 주제를 가지고 변주되면서 점점 고조되고 그래서 이 곡을 처음 듣는 사람도 자연스럽게 음악이 다가오고 잘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에너지와 열정적인 파워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 돼요. 하프시코드 연주한 버전도 무척 좋지만 두 대의 현악기로 연주한 버전에 비한다면 조금 정석적이다, 건조하다, 바로크 느낌의 충실한 연주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파사칼리아는 느린 3박자의 춤곡으로 17세기 스페인에서 발생했고 프랑스에서 발레곡으로 사용하다가 점차적으로 독자적인 기악곡으로 발달을 해요. 일정 단위로 저성부에서 주제가 반복되다가 다른 성부에서 여러 성부들이 나타나면서 점점점점 변주해 나가는 형식이에요. 대입법적인 변주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다채롭게 발전됩니다. 아름답다. 비극적이다. 격정적이다. 정말 표현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진짜 한편의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곡은. 이작 폴만 바이올린, 주커만 비올라는 많은 클래식 팬들이 사랑하는 이중주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작 폴만, 주커만 연주도 좋은데요. 르노 카프송과 고티 카프송의 이중주 정말 좋아합니다. 형제여서 그런지 호흡이 정말 딱딱 맞는 느낌이랄까요? 특히나 빠른데 급하지 않은 우아한 템포. 제가 카프송 템포라고 부르는데 템포가 너무 좋아요. 두 악기의 밸런스도 너무 좋습니다. 듣다 보면 몸이 저절로 따라가져요. 영상을 보는 것보다는 음반으로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작권 때문에 들려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유튜브 음원 링크를 공지에 올려드릴게요.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음반은 20세기 최고의 바이올린 거장, 야샤 하이페이치 바이올린, 피아트 구르스키의 첼로로, 핸델, 할브루센, 파사칼리아 전해드릴게요. 행복한 한주 보내시고 다음 주 우리 만나요.